집 포기하고, 네. 결혼 포기하고, 네. 이 세상에 나만 산다라는 느낌으로 가면은, 네. 이렇게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요? 그래서 한번 좀 고민이 좀 됐어요, 이게. 네네. 제가 이게 이 차량을 유지가 가능할까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대표님. 오늘 저한테 뭐 할 얘기가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좀 고민이 하나 있어가지고. 고민이 있다고요? 네. 아, 무슨 고민인데요? 나이도 이제 37이고. 그래서 좀 빠른 차를 한번 좀 타보고 싶은데. 네. 이 차를 사야 될까? 이게 좀 고민이어가지고. 아, 원하는 그, 뭐 이렇게 타고 싶은 차가 있어요? 타고 싶은 차가 있죠. 아, 과장님이 저한테 고민 상담을 하다니. 딜러분들도 이런 고민을 또 저한테 상담을 하는구나. 워낙 이제 카푸어의 대부이시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이런 이제 대부랑 한번 상담을 해보면 제가 또 이렇게 마음이 어디로 흐를지 궁금해서 좀 상담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일단 오늘 어떤 차를 갖고 왔을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아, 일단 빨리 구경부터 많이 해보자요. 아, 이 차예요? 네, 이 차입니다. 무슨 또 5시리즈? 이게 그냥 5시리즈가 아닙니다. 이거 뭐 520D예요? 뭐예요? 그런 거였으면 제가 말도 안 하죠. 네. 여기 보십시오. M5. 이거 스티커 갖다 붙인 거 아니에요? 아유, 진짜입니다. 여기 보시면. 야, 이거랑 또 얘기가 달라지기는 하지. 자, 이거 차 가격이 얼마죠? 1억 6천 넘어가는 차량입니다. 이게. 1억 6천대요? 네. 이 양반 이거. 아, 저는 그냥 5시리즈인 줄 알았어요. 이게 최대 단점이야. 그냥 5시리즈인 줄 안다는 거, 그쵸? 살짝 보면 또 다르지 않습니까? 야, 디테일을 보긴 봐야죠. 야, M5를 제가 진짜 요게 지금 현재 최신형이잖아요. 그쵸. 예, 이거를 실물로 처음 보는데 가장 이제 요 차를 사고 싶은 거예요?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30대를 끝을 달리고 있는데, 네. 좀 빠른 차가 타고 싶다라는 게 아무래도. 아, 빠른 차? 네. 아, 그쵸. 지금 이제 결혼도 준비해야 되고, 그쵸? 예, 그쵸. 근데 여자분 좀 만들어야겠죠? 그쵸, 여자. 아, 여자를 만들려면 이 차가 필요하죠. 아, 그쵸. 반대로 보면 또 그럴 수 있고. 이걸 딱 타고 내렸을 때 딱 그 하차감을 느끼면서 있나? 하차감이? 잠깐만요. 유지가 가능한지 아니면은 감당이 가능한지 이런 거를 오늘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한 달에 진짜 얼마를 벌어야 M5 유지가 가능할지 제가 오늘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M5가 일단 마력대도 600마력이 넘지 않아요? 네, 625마력입니다. 토크도 뭐 70토크? 제로백이 거의 3.3초. 너무 빠른 거 아닌가요, 이거? 정말 빠르죠. 그리고 패밀리카로도 또 가능하고 유지가 가방면에서 모든 게 커버가 가능한 차거든요. 하지만 이제 뭐 단점도 좀 많긴 많죠. 이 돈 주고 이거를? 그리고 또 이거 미친 폭풍 할인 또 있나요? 이거는 제가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M패키지랑 뭐가 좀 다른 거예요? 차이로 본다라고 하면은 에어 키드니 그릴이라는 걸 쓰는데 네. 에어 키드니 그릴을 쓰지를 않고 아예 그냥 자체적으로 뚫려 있죠. 이 안에 그 에어컨 실외기 같이 이렇게 돼 있구나, 안쪽이. 네. 그래서 열을 다 빼주는. 아, 근데 이 안에 진짜 뭐 들어가고 이러면 진짜 다 망가질 것 같아요, 안쪽으로. 이쪽도 다 뚫려 있네요, 밑에도. 그렇죠. 공기 역학 때문에. 야, 이렇게 봐야 이게 M패키지가 아닌 거라는 걸 알 수가 있군요. 네. 5시리즈의 레이저 헤드라이트. 야, 이거 원래 7시리즈 거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7시리즈에 가야지만 나오는 건데. 과장님 눈빛하고 좀 비슷한데요? 좀 날카롭죠. 여기 한번 앉아보실래요? 과장님 눈빛이 강렬한데요? 지금 어필해야 돼. 우리 몇 프로 안 되는 여성 구독자들을 위해서 한번 봐주세요, 저기. 지금 과장님이 이 차를 사야 되는지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해야 되는지 미래를 함께 달릴 차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혼 포기 아닌가요? 같이 달려도 되죠. 아, 같이? 네. 아, 일단 그 단칸방에서 일단 시작했어. 근데 뭐 옆모습도 뭐 5시리즈랑 크게 뭐 다를 바가 없는데요? 에이, 다르죠. 어디요? 일단 보시면은 캘리퍼가 아, 여기? 네, 황금색이잖아요. 네, 똥색. 그리고 이 세라믹 브레이크입니다. 아, 이거요? 네. 혹시 포르쉐에서 그 1,000만 원 넘게 옵션값 줘야 된다는 그 브레이크요? 맞습니다. 아, 이게 세라믹 능력 차 꽂히겠네요, 완전. 그럼요. 아주 제동이 잘 먹힙니다. 과장님 만약에 진짜 사고 싶은 드림카라고 했는데 네. 이거 말고도 또 막 포르쉐도 있고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거 벤츠커도 있잖아요. 263 AMG? 네. 그런 거랑 비교했을 때 왜 M5를 사고 싶어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많이 시승을 하고 막 여러 가지를 해보았을 때 네. 이 M5가 진짜 운동 성능이 너무 뛰어나더라고요. 아, 운동 성능이 뛰어나고? 네. 그리고 뭐 또 이제 M5를 타게 되면은 재구매도 전 또 포함이 되니까. 아, 그렇죠. 아까 노코멘트 했지만 대략 그냥 할인받으면 얼마대에 사요? 할인받으면은 그래도 한 1억 4천 정도? 아, 1억 4천대? 네. 그래도 가격은 확 낮아지긴 하네. 그렇죠. 견적을 받아봤다 그랬잖아요. 네.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썼죠. 아, 자, 견적을 직접 해봤죠? 네. 월 그 보증금 얼마 넣고 했어요? 한 3천 정도 넣고. 그럼 60개월. 우리는 60개월 이하는 취급 안 하니까요. 아, 네. 그럼요. 60개월 해야죠. 아, 그러면은 보증금 한 3천 정도 넣고. 네. 60개월 했을 때 납입금은 얼마 나왔어요? 이게 지금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월 190만 원 정도에. 네. 자동차세 뭐 포함하면 200 정도 넘고요.
200부터 뭐... 조금 돈 좀 벌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많이 또 벌진 않아가지고. 아, 왜 가슴 아프게 얘기해요. 자, 월 납입금 200이면은 낼 수 있어요? 집 포기하고, 네. 결혼 포기하고, 네. 이 세상에 나만 산다라는 느낌으로 가면은, 네. 이렇게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요? 그래서 한번 좀 고민이 좀 됐어요, 이게. 아, 고민이 되고요? 네. 그래서 이게 재펄림 네. 보기에는 네, 네. 제가 이게 이 차량을 유지가 가능할까요? 딜러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줄이야. 이게 팔 때랑 좀 다르죠. 내가 살라 그럴 때는. 그렇죠. 저 제가 살라 그러니까 네. 이 금액이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소비자의 마음을 한 번 더 느낄 수 있는. 다시 한번 이제 또 리마인드하게 된 좀 계기가 사과 한번 해주세요. 무리하게 차를 사신 분들에게. 지금까지 저에게 무리하게 차를 구매하신 분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제가 지금 다시 리마인드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좋았어요. 어, 대국민 사과. 잠깐만, 월200 정도가 차이 나가잖아요, 일단. 네. 그리고, 자, 요 차가 사시면은 데일리카로 하실 거죠? 거의 데일리겠죠? 그죠? 네. 저 이거 연비이고 5km도 안 나와요. 아시죠? 알죠? 그러면은 데일리로 쓰시려면 한 달에 기름값 100만 원 이상 써야 돼요. 고급유 넣고. 자, 이것만 해도 거의 300이거든요? 이 차 타고 지방도 다녀야 되고. 그쵸. 버스 탈 거예요? 기차? 그거 안 타죠, M5인데. 보험료 얼마 나왔어요? 17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야, 그래도 이거는 나이가 들어서, 그쵸? 네. 다행이다. 나이 들은 장점이 이겁니다, 여러분들. 젊음을 포기하면 보험료가 내려간다. 그러면은 그냥 솔직히 대놓고 물어봅시다. 얼마 버는데요? 솔직히 제가 뭐 아직은 이게 여기까지. 아니. 오늘 만나서 진지하게 한번 물어본 거예요. 대충 말고 딜러분들은 한 달에 어느 정도 버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근데 대략은 들었거든요. 대략 들은 걸로 이거 살려면은 진짜 다 포기해야 될 것 같던데. 여러분들도 생각을 한번 남겨주세요. 일단 차 좀만 보고. 외관은 휠 빼고는 크게 뭐 다른 게 없네요. 네, 다른 거는 없습니다. 야, 이거 그냥 5 시리즈 아니야? 오! 오! 이거를 숨겨놓고 있었구나. 그쵸. 야, 일단 요 아이보리색. 이 아이보리 들어가면 다 이쁘거든요? 이 시트가 아예 다르네. 버킷 시트처럼 막 이렇게 허리도 잡아주고. 가장 등치에 맞아요? 저한테 맞추면 되죠. 아, 맞췄어요? M5는 맞춰줍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그래. 반갑다. 아, 반갑다. 예. 네. 이거. 이제 한 잔하러 가자. 아니 아니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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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이거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이것도 한번 봐보고. 자, 그러면은 네. 배기음을 한번 딱 들어보십시오. 아, 해보세요. 오. 오. 배기음 멋있죠. 요거는 살짝 인정인데요? 솔직히 저는 5시리즈를 많이 타봤잖아요. 네. 뭐가 그렇게 달라요, 이게? 일단은 파워의 윌킨스 스피커가 들어간다라는 거. 아, 원래 음악 좀 즐겨 들으세요? 저는 좀 많이 듣습니다. 감상적이에요? 재즈 같은 거 있잖아요. 아, 재즈 안 어울린다. 저 재즈 되게 좋아해요.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재즈 좋아하는 남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리 과장님 어때요? 눈빛, 강렬한 눈빛. 네. 부담. 이쪽도 다 카본 다 이렇게 다 들어가요. 리얼 카본이죠? 네. 근데 M5만의 뭔가 디자인이 있으면 좋겠는데, 요 기어봉하고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기어봉 디자인 다른 거랑, 그리고 요쪽에 이제 모드 변경하고 세팅, 요런 거를 제외하면 일반 OCG랑 똑같죠? 그거 말고도 위에 한번 보시면은. 아, 여기 위에요? 네. 썬루프가 없거든요? 아, 네네. 근데 이게 이제 카본 루프예요. 네. 근데 카본 루프라서 기존 M5보다 70kg가 또 낮아졌습니다. 차량 무게가. 아, 무게가? 네. 아, 근데 이 차는 진짜 빠르긴 빠르겠네. 진짜 빨라요. 요 뒤에 부분은 그냥 다를 바는 없네요. 기존 5시리즈와 같이. 아, 근데 요쪽 시트가 다르네. 이게 뒤에서 바라봤을 때 뭔가 포르쉐 뒤에 앉은 느낌? 다 이렇게 가려가지고. 아, 근데 저는 좀 갈등이 될 것 같은데. 아, 근데 좋기는 좋다. 너무 그냥 BM 디자인에 질려 있었거든요, 저도. 그쵸. 근데 좀 확 다르긴 하네요. 네, 다르네. 이렇게 디테일 하나씩 보니까. 진짜 그냥 우리 구독자들한테 가감 없이 얼마 버세요, 한 달에? 일단 이게 딜러이다 보니까 네. 매달 매달 실적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해요. 네. 그래도 저는 그래도 한 3,400 정도? 저축은 하세요? 저축은 지금 한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 아, 조금씩 조금씩? 네. 한 달에 얼마 정도예요? 그래도 한 50 정도? 아, 50 정도는 하고 있고요? 네. 집 마련이나 뭐 이런 거는요? 그거를 위해서 돈을 모으고 있었는데 네. 이 M5라는 차가 갑자기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 첫사랑 같은 느낌 있잖아요. 아, 첫사랑 같은 느낌? 네. 확 눈에 들어오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야, 이 집이 무슨 소용이고. 아. 여자친구는 또 무슨 소용이고. 네. 다 필요 없다. 그냥 다. 나랑 함께 할 수 있는 명마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꽂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저 보기에는 질러도 되지 않을까요? 이게 지르고 싶죠. 저도 되게 그냥 시작하자마자 무지성으로 지르고 싶은데 네. 고민이 일단, 되는 거죠, 이제. 아. 일단은 37살이면은 이거 사면은 솔직히 얘기할게요. 연애 힘들거든요. 힘들어요?
아니 솔직히 생각을 해봐요. 커피 한잔 마시고 스테이크도 못 썰고 운 좋게 많이 번 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달은 운 좋게 한 번씩 스테이크 썰 수 있는데 그런 달이 아니고서야는 나중에 단칸방에 살면서 M5 끌면서 삽시다. 저희 다음 컨텐츠를 위해서 사야죠. 아웃백 밀키트 같은 거 사가지고 얌전히 집에서 먹어도 되잖아요. 단칸방에서. 그러면은 제가 딱 결론 내줄게요. 일단은 사요. 진짜 사 지르잖아요. 그럼 여기에 맞게 급이 올라가요. 돈을 더 벌 수가 있어요. 이런 수가 있어요. 지방에 어떤 차 출고하려고 신나서 갔다 왔는데 오히려 이 기름값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 결혼도 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네. 이 차를 타면은 여자가 일단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일단 사랑에 빠지게 하는 거. 그 여자친구가 오빠 사랑해 하는 순간 이제 그때 사정을 얘기하세요. 내가 사실 차로 얼마가 나가고 돈을 이거밖에 없단다. 그럼 그때쯤이 여자친구야. 나 오빠 사랑해도 괜찮아. 우리들이 열심히 살면 되지. 하면서 단칸방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어때요? 차는 이렇고. 다 계획이 있으시군요. 그렇죠. 어때요? 우리 여성의 마음으로서? 여러분 이마크 M5와 컴페티션 경쟁하다. 네, 경쟁 누구랑 할 거죠? 제 통장이랑? 통장이랑. 요 밑에 배기구가 이제 M만의 배기구가 딱 달려있네요. 요쪽이. 사실 이렇게 봐도 제가 느끼는 거는 정말 BM을 잘 아시는 분들은 우와 M5다 이럴 수가 있는데 정말 단점은 아 튜닝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이 M5를 사서 요 트렁크에 같이 앉아서 한강을 바라보면서 커피 한잔 마시고 싶은 여성분들 많이 연락 좀 주십시오. 어필 한번 해야죠. 거기서 앉아볼까요 그럼? 네. 또 저희 둘이요? 그럼 저희 둘이 먼저 해야죠. 네. 근데 진짜 너무 사고 싶어요? 차를? 진짜 이 차가 이 차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막 달리는 것도 좀 좋아하고 거기서 일을 하시니까 할인 좀 더 받을 수 있지 않아요? 또 직원이면? 그렇죠. 그것까지 감안해서 봤을 때 네.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와 역시 8기통이라서 와, 이 밟았을 때 이 나가는 힘이 차원이 다르네. 일반 5 시리즈랑 비교하기 힘든데요? 그리고 이 세라믹 브레이크가 꽂혀. 우와. 꽂혀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M1, M2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M2 버튼에 다 스포츠 모드를 맞춰놨거든요. 자, 여기서 딱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제. 일단, 이때부터 이제 미친 차가 되는 거죠?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보시면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야, 저 심장 두근거리는데요? 월 300 이상 쏟으면서 이 차를 탈 만한 가치가 있는지. 오! 우와! 와우, 야! 와, 이거 진짜 그 패들 시프트 반응이 엄청 빠르네요. 엄청 빠르고. 네. 이 운동을 한다라는 게 진짜 제가 아니라 네. 이 차가 운동한다는 게 느낌이 빡 오죠. 그러면은 이 M5 무슨 장점이 있어요?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차체 중심이 낮다라는 거, 네.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랑, 네. 그다음에 이제 코너를 도는 데 있어서 이게 엑스 드라이브가 들어갔으니까, 네. 코너링이나 돌 때도 되게 안정감 있게 그 코너링을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것도.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 뭐냐면은 진짜 내가 달리고 싶을 땐 스포츠카, 편안히 타고 싶으면 데일리카 세단, 하지만 맨날 주유소 자주 가야 되는 데일리카 세단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연느낌 8기통이라서 이 배기음. 아 이것도 들으니까 오랜만에 아드레날린 끓습니다. 그리고요 네. 바닥이 좀 이게 이제 1억 5천이 넘는 차인데 에어 서스펜션이 없잖아요. 네. 또 이게 데일리카로 다닐 때 좀 허리 아프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시트도 네. 보시면은 만져보세요. 이거 메리노 가죽이에요. 아 이게요? 네. 왼쪽에 이제 버튼으로 네. 내 허리에 맞추고 아 요추지 요추 맞춤이 다 있구나. 네. 그다음에 상체도 이렇게 약간 더 숙일 수 있게 맞춰줄 수 있고. 모아놓은 돈이 어느 정도 있으세요? 지금 그래도 한 3천, 4천 정도? 저축은 이 차를 사면 얼마 정도 해주세요? 이 차 산다면? 산다면 그래도 한 달에 30 정도 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 차를 산다에 추천을 하는 편이에요. 진짜 이거 사면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타잖아요? 또 안 타게 돼요 이런 차를. 이게 무슨 재미야 하면서 취미가 바뀌니까 빚도 없고 하시니까 일단 이 차를 지르시고 일단 저와 함께 출고기 한번 찍으시고 그다음에 카푸어 컨텐츠 한번 찍으시고 나중에 힘들어서 팔게 되는 것까지 3편 어때요? 3편 확정이네요. 네. 반지의 제왕이네. 네 그렇죠. 이렇게 3편 확정 짓고 유명 인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저는 사도 된다의 한 표입니다. 사면 사도 된다? 네 차를 더 많이 팔 수 있어요. 더 많이 벌자로 가야 돼요 요즘에는. 아 근데 진짜 너무 이쁘죠? 일단 다시 한번 봐보세요. 보고 있어요. 네. 네. 말이 안 나오는데 근데 진짜 너무 사고 싶어요? 근데 너무 사고 싶어요. 지금 과장님처럼 평균적으로 한 400 정도 벌고 또 잘 보면 500 넘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못 벌 때는 얼마까지 못 벌어요? 150?
150? 그거는 잊어버리고. 그건 잊자. 아, 잊어도 되는 건데. 아, 150은 잊자. 네. 이 정도 벌이 유지한다면은 저는 질러도 된다. 하지만 여자친구와 집은 당분간 포기야. 왜냐면 요즘 40대 시대니까요. 그렇죠. 이거 사서 지금 37이시니까 사서 3년 타고 뼈저리게 후회를 할지 잘 유지해서 더 차를 많이 팔아서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또 어느 날 딱 저한테 와서 제 여자친구입니다. 이렇게 될지. 제 여자친구입니다 하면서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컨텐츠죠. 차와 사귀는 남자. 진짜 이 차는 제 꿈의 차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좀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장님 이거를 진짜 좀 한번 질러도 될지 안 될지. 제가 차를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새 밤마다 견적기 한 번씩 돌려보면서 M5가 내가 살 수 있는 차인가 이런 거 고민하고 있는데 댓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음에 어떤 또 결과가 있을지 주목해 주십시오. 이상 재벌이었습니다. 아, 대표님. 네. 근데 아직 본넷 안 열어보셨잖아요. 아, 엔진룸? 네, 속살 한번 보셔야죠. 속살이요? 네. 너무 멋있지 않아요? 네? 안 멋있어요? 아니 뭐 되게 멋있긴 한데 엠퍼 말고 여자친구 많은 여자친구한테 보여주세요. 이렇게 딱 보여주면서 이게 내 심장이야. 타는 냄새 나요? 좀 나네. 이런 멘트로.